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332페이지 건축 적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적산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자, 문제 유형은 계산 문제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아마 될것 같고요. 이론 한 문제에서 예, 두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론 문제 맞추기 위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서는 적산하고 견적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적산하고 견적 개념을 요건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적으로 출제된 것은 두번 정도 더 나왔고요. 그래서 적산은 바로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위입니다. 물량.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공사량 물량이 얼마나 소요되냐? 그래서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 행위입니다.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우리가 적산이라고 하고, 그럼 적산을 통해서 공사량을 구했으면 이 공사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갖다가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견적이라고 칭합니다.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견적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333페이지에서 페이지 333페이지에서 알아둘 거는 자, 이제 견적을 이제 분류할 때 자, 필요 시기에서 분류하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상세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시험은 상세 정도를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도. 상세 정도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세 정도에 따라서 계산 견적하고 명세 견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명세 견적을 정밀 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밀 견적. 상세하게 뽑는다 해서 정밀 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산 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공사 비용을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계산 견적인 반면에 자, 명세 견적은 상세하고 구체적이게 산출합니다. 상세하고 자, 구체적이면서 정밀하게 산출하면 돼.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산출하는 겁니다. 정밀하게 산출하는 것이 바로 명세 견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계산 견적은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뽑는 겁니다.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뽑는 것입니다. 완비가 안된 상태에서 뽑는 것이 자, 계산 견적이 됩니다. 그 반면에 자, 이것은 설계 도서가 완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설계 도서가 완비가 되고 그다음에 현장 설명까지 다 듣습니다. 현장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뽑는 것이 명세 견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 견적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필요 시기에 따라서 예상 견적. 예상 견적이 바로 계산 견적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예상 견적이라는 것은 자, 건축주가 공사를 계획할 때입니다. 기획할 때. 건축주가 자, 공사를 기획을 할 때, 계획 단계에서 기획할 때 뽑는 겁니다.
피해 갈 때 대략적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 소비될 것인가 뽑는 것이 예산 견적입니다. 그리고 명세 견적에 속하는 것이 설계 견적이나 실시 견적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실시 견적. 그래서 설계 견적이란 것은 설계 사무소에서 적산 전문가에서 구체적으로 뽑는다. 그래서 설계 견적의 명칭은 부여됐지만 그 시기가 건축주가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입니다. 오너가 건축주가 공사를 이 발주하고자 할 때 뽑는 발주. 발주하고자 예정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 뽑는 것이고, 요거는 공사를 기획할 때 뽑는 것이 예산 견적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자, 도급자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건축주적인 측면에서는, 자,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가 되고, 자, 도급업자들은 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도급업자들은. 그래서 이제 도급업자의 경우는 자,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 뽑는 겁니다.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 자, 설계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 견적은 시공자가 뽑는 거예요. 시공자가. 이거는 시공자가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뽑는 겁니다. 이것은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것이 바로 실시 견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개념만 언급이 됐습니다.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의 정확도가 누가 좋으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 견적은 계산 견적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명세 견적으로 뽑아야 됩니까? 입찰 들어갈 때 견적은 명세 견적으로 뽑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334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서 저거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334페이지 공사 비목에 보시면, 자, 공사 비목에서 보시면, 재료비가 있고요. 첫째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노무비가 있고요. 뭐, 재료비는 거기 보다시피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부산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번 읽어 두시면 되겠고,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 그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급료 지급하는 게 직접 노무비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뭐 예를 들어서 철근공이나 조직공이나 미장공이나 타일공이나 이런 사람들 지급하는 건데, 간접 노무비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일 말이죠. 그래서 현장 사무소 직원입니다. 현장 사무소 직원이나 현장 감독분들, 이분들 등등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하는 것이 간접 노무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경비 밑에 보면 일반 관리비가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일반 관리비가 나옵니다. 일반 관리비.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예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일반 관리비적인 측면. 그래서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관리 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재비용이 일반 관리비인데,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그래서 이제 본사 직원이라든지 본사 직원이나 임원들, 임원들의 급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보통 임직원이라고 합니다. 임직원. 임직원. 자,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하는 것은 일반 관리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서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보시면, 자, 경비는 저걸 잠깐 봅니다. 페이지 보시면 336페이지 상단 보시면 경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경비는 직접 계산 경비하고 간접 계, 자, 즉 승률 계산 경비죠. 직접 계산 경비하고 승률 계산 경비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승률 계산 경비. 아직은 한 번도 구분해서 다룬 적은 없습니다. 경비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 개념만 물었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공장에서 자 작업장에서도 전기는 써야 되죠. 뭐 전력비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기계를 빌렸으면 기계 경비나 뭐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료 들어간다 그러면 보험료나 뭐 가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어디에 속한다? 경비인데. 근데 직접 계산 경비하고 승률 계산 경비로 나누는데 그러면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것을 뭘로 뒀다? 직접 계산. 그래서 이거는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거야. 얘는 소요 소비량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소비량이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소요 소비량 측정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다? 승률 계산 경비로 계산, 측정이 안 되는 것은 승률 계산 경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상, 예를 들어서 승률 계산 경비는 연구 개발료입니다. 자, 새로운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 개발을 하게 되면 연구 개발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죠? 그러면 유사, 자, 우리가 연구 사례를 해서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라든지, 자, 복리, 후생비라든지, 후생비나 이런 소모품비, 이런 것을, 승률 계산, 소모품비, 이런 것을, 승률 계산 경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뭐, 임차료라든지 이런 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임차료. 아니면 뭐, 기계 경비라든지. 아니면 뭐 전력비라든지 이런 거는 쓰는 거에 대해서 이미 돈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보험료라든지 보험료나 아니면 자 우리가 뭐 특허료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뭐 가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직접 계산 경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직접 계산 경비하고 승률 계산 경비를 아마 처음으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십시오. 그래서 경비가 한번 냈거든요. 그래서 경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를 한번 내디면 또 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경비를 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자, 정밀량하고 소요량 개념이 나오죠. 335페이지 보시면. 자, 정밀량은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히 물량 뽑은 거예요. 정밀량은. 그러면 정밀량은 할증률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자, 정확히 물량 뽑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공부할 때, 자, 평균 60점 맞추니까 정확히 공부, 60점 공부해 갔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뭐가 생깁니까? 로스가 생겨요. 아, 여러분들 60점 맞춰, 그대로 옮깁니까? 안 옮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시험을 너무 기쁘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의외의 사람이에요. 앞전 2차 시험이 쉬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보통 공부, 이거 앞전 2차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2차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열심히 풀기만 풀었고, 답안지 체크는 안 했대. 와, 기쁘게 다 풀었대. 야, 합격했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깜빡한 거야. 답안지 체크하는 걸. 써놓아야지. 가보니까 답안지 답이 없더래. 가보니까 내가 왜 떨어졌나 싶어서 찾아갔대. 답안지 답이 없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스가 생기거든? 손실률이 100%야. 열심히 풀면 뭐합니까? 문제지 진짜 잘 풀어놨어. 진짜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답을 안 옮겼다는 거야. 그런 실수도 하대요. 나 처음 봤어, 그런 실수. 자, 간혹가다 이런 실수는 있거든요. 다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못 옮긴 경우죠. 이런 경우는 좀 덜 옮긴 거, 이런 경우는 봤는데도 답을 안 옮긴 사람 처음 봤어.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자꾸 이겁니다. 답안지 안 옮긴 버릇해가지고. 아니, 모의고사 이런 걸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답안지 옮기는 습성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로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원래 시험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장 가보면, 하여튼, 이상하게, 시험만 치면요, 누구나 다 좋습니다. 아니, 농담 아닙니다. 어느 누구를 데려 놓고 시험 치면 다 거의 쫍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장관들 데려 놓고 시험 쳐볼까요? 연세 많으시면. 그렇게 해도 다 쫀다니까요. 연세 많으신 분들 갖다 놓으시면, 그렇게 시험 많이 친 분도 쫄고 막 이럽니다. 계속 쳐도요. 항상 아드레인이 분비됩니다. 시험 치러 가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량은 얘는 할증률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아니, 정확히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한 물량을 뽑은 거예요. 설계 도서라는 것은 설계 도면이나 서류를 합쳐서 설계 도서라고 합니다. 의거해서 정확한. 그래서 이거는 할증률을 고려하지 않은 거야. 할증률을 고려를 안 한 물량이 무엇이다? 정밀량입니다. 그런데 소요량 개념은, 소요량은 정밀량에다가 무엇을 한 거다? 할증률을 플러스 한 겁니다. 그러면 정밀량에다 곱하기 할증률을 갖다가 곱해서, 자, 이 플러스 해준 거죠? 할증을 고려해 준 겁니다. 할증을. 할증을 고려해 준 것이 바로 정밀량 개념이, 소요량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거죠. 자, 문제를 풀 때 정밀량을 구하라 했는지 소요량을 구하라 했는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335페이지 할증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증률. 자, 그럼 이 할증률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할증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할증률은 자, 자체적으로 시험이 나온 게 할증률이 12회 때부터 자체적으로 해서 12, 15회 때 나왔고, 자, 많이 나옵니다. 17회, 18회, 그리고 20회, 21회입니다. 자, 6번이나 자체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종합문제 지문 빼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할증률은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문제가 나와도 할증률이 지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증률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암기해야 될 수치입니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적정선에서 우리가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할증률 보시면 1%짜리, 1%짜리는 유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유리. 1%짜리는 유리. 그리고 2%짜리는 도료. 우리 도료 2%라고 바르잖아. 그래서 몇 퍼센트? 2%. 도료는 몇 프로다? 2%라고 바르서 2%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 시멘트가 2%입니다. 그리고 3%짜리 4%, 5%가 있는데, 그러면 3%하고 5%는 비교하시면 돼, 둘이. 4%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뭐다? 시멘트 블록. 원래 이제 뭐 콘크리트 블록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 블록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시멘트 블록이 4% 안 합니다. 그러면 3%짜리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짜리 붉은 벽돌은 3%에 내하 벽돌하고 붉은 벽돌. 근데 내하 벽돌 잘 안 쓸 겁니다. 붉은 벽돌. 그런데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얼마다? 5%입니다. 근데 교수들은 자기 스타일로 냅니다. 뭐 문장 지문이 뭐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대로 내는 건 아니고요. 앞전에도 이제 적사 낼 때 그냥 시멘트 벽돌 이렇게 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 그러면 붉은 벽돌은 3%, 시멘트 벽돌은 5%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판이 일반 합판, 일반 합판은 3%입니다. 그런데 합판이 수장용 합판은 합판인데 수장용 합판. 합판은 합판인데 수장용은 5%예요. 5%. 그리고 자, 우리가 뭐 이제 타일에서 뭐 독이나 자기나 클링크 타일은 섞입니다. 클링크 타일이라든지 또는 모자이크 타일 같은 거 이런 것은 몇 프로다? 3%예요. 흙을 구워서 만든 것은 3%입니다. 그런데 타일이 아스팔트 타일이라든지 아스팔트 타일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모노리움 타일이나 모노리움 아니면 뭐 비닐 타일 같은 거 이런 것은 5% 개념이네. 5% 5%가 됩니다. 그리고 이응철근은 3%에 이응철근은 3%고 원형철근은 5%입니다. 원형철근. 그리고 자, 고력 볼트는 3%고 일반 볼트는 5% 개념이 됩니다. 5%. 그래서 구분 좀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짜리 하나 뭐 대형 형광이죠. 대형 형광은 7%입니다. 대형 형광 7%입니다. 자, 그런데 5%하고 10%짜리하고 좀 구분할게. 10%짜리에 자, 기본적인 단열재가 있잖아요. 자, 단열재가 있는데 자, 10%에서 목재 중에 판재가 있죠. 판재. 자, 판재는 자, 뭡니까? 판재는 늘을 판재라고 하는 겁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들 합판 같은 걸 판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합판은 별도로 합판이에요. 그럼 목재를 갖다가 제재소에서 톱으로 딱 켜서 만들 때 있죠. 그럼 각재가 있고 있죠. 판재가 있잖아요. 그럼 판재는 여러분들 단오날 늘뛰기 합니까? 강목뛰기 합니까? 각재뛰기 하면 날아가요? 이런 걸로 늘뛰기 하면 날아가요? 이걸로 쿵 하면 위풍 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재는 이런 걸 판재라 하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 두께에 비해서 폭이 넓은 거죠? 이걸 보통 판재라고 하는 게 판재. 그래서 판재는 10%인데 자, 요겁니다. 여기 각재가 목재 중에 각재가 5%가 되는 게 각재가 5%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핵심 포인트예요. 비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 안 했다. 대형 형광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7%. 그럼 소형 형광은 어디 들어가야 되겠죠? 소형 형광은 여기입니다. 5%입니다. 소형 형광은 5%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는 거, 이것을 거의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알아두실 것이, 뭐 청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 자, 우리가 청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
제품의 할증률에 대해서 사실 이겁니다. 자, 고층을 짓게 되면 제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2층에다 벽돌 올리는 거하고 20층에 벽돌 올리는 거 같아요? 틀려요? 틀려집니다. 맞죠? 한번 해봐요. 힘든지 안 힘든지. 자, 물벽, 물을 3다수 있죠? 6개들이 12kg 됩니까? 아, 조금 더 나가겠다. 물만 12리터인가? 그거 들고 2층 올리는 거하고, 맞죠? 20층 올리는 거 틀리죠? 그래서, 자, 청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은, 자, 어떻게 공부하시는가 하면, 자, 10층 이하. 10층 이하는 여기, 자, 3%입니다. 3% 잡고, 5층마다 1% 증가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3% 잡고, 5층마다 1%씩 증가시키면, 1% 증가시키면 다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층이다. 그러면 몇 프로 나옵니까? 1%씩 증가하면 되잖아요. 30층이면 7%죠. 40층이면 9%, 맞죠? 50층이면 11% 되고, 맞죠? 아, 그러면 10층마다 2% 증가하면 될까 합니까? 맞죠? 10층 이렇게 나가면, 홀수층으로 가, 이제 25층 이렇게 가만 있죠?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1%씩만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 12번에 CGS 단위 기준은 공부해 놓으십시오. CGS 단위 기준을, 얘는 지문만 몇 번 나오고 답은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알아두십시오. 센티미터 걸음 세컨드인데, 그래서 단위 길이에 뭘 썼다? C. 길이에 센티미터를 썼죠. 길이고, CGS에서 지능, 질량에 뭐다? 그램을 썼죠. 질량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초세컨드를 썼죠. 시간. 그래서 CGS 단위 기준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길이와 질량, 시간을 낼 수, 시간이 돼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0을 내는 문제는 아니거든. 우리가 0을 낼 수는 없는 거고, 시험이. 그래서 잘하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낸 단위 기준이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나중에 막 적어놓으면 최적, 중, 질량 뭐 하고 막 뭐 면적 이렇게 막 써놓으면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기준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7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다음 면적과 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요거는 니엇 볼트의 구멍이 12회 때 한번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12회 때.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 말뚝머리나 볼트 구멍, 못따기. 못따기는 모서리 따는 게 못따기. 이렇게. 못따기. 그리고 이음줄눈의 간격이나 강구조물의 리벳 구멍.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100은 체크하십시오. 자, 이거는 콘크리트 물량 산출시입니다. 콘크리트 물량 산출할 때, 콘크리트 물량 산출시, 철근 콘크리트 내의 100은 철근을 공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음줄눈의 간격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음줄눈의 간격.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수량 산출 시 주의사항 나오죠? 수량은 가급적 시공 순서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지정 소수점 자리를 확인해 주시고, 정수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절상 혹은 절하를 합니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주는 걸 절상이라 하고,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리는 걸 절하라고 합니다.
보시면서 자 계산 들어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벽돌공사가 나옵니다. 벽돌공사 가장 많이 출제한 것이 자 벽돌공사입니다. 벽돌공사 자 최근에 연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벽돌공사가 19회, 20회, 21회 최근에만 낸 게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냈다는 게 연속적으로 벽돌공사. 자, 그럼 벽돌공사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벽돌공사를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배점이 2.5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막 10분 이렇게 걸리면 안 되죠? 5분 이렇게 걸려, 5분 이상 10분 이 정도 걸려서 문제 풀면요.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안 푸는 거예요. 다른 거 1분 만에 풀 수 있는 걸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그래서 이거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병 면적 산출부터 먼저 합니다. 병 면적. 병 면적이, 자, 병면적 산출을 가장 먼저 합니다. 병면적. 그러면 병면적 산출할 때, 자,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길이에, 벽의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메달로. 벽의 높이를 곱해서 병면적 산출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때 주의할 것은 병면적 산출할 때, 공제해야 되는 요소, 공제 부분, 빼줘야 되는 요소 부분이 개구부 면적이에요. 개구부 면적하고 임방부 면적은 빼줘야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임방부 면적. 그래서 앞전의 시험은 이것까지는 같습니다. 벽면적을 산출해서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개구부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 뭐 들어가겠죠. 개구부를 넣으면 빼줘야 돼, 면적에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런데 흔치부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흔치부는 공제하지 않는 요소다. 흔치부는. 자, 그래서 이제 벽면적을 산출하고 두 번째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정밀량을 구합니다. 정밀량. 그럼 정밀량은 자 이제 그럼 벽면적을 갖다가 구했잖아요. 벽면적에다가 벽면적에다가 곱하기 자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를 곱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몇 장이 필요한가 이것을 곱해서 정밀량을 산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는 자 거기 보시면 표준형 벽돌만 기억하십시오. 표준형 벽돌, 일반형 벽돌은 패턴이 너무 일정하잖아요. 패턴이 0.5B, 1B, 1.5B가 계속 뭐다? 65장씩 플러스 되어 나가죠. 맞죠? 이런 건 패턴이 일정한 건 시험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형 벽돌이 0.5B 두께로 쌓았을 때마다 75장, 75매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면적당 75장이 돼 이겁니다. 그런데 1B 두께로 했을 때, 1B 두께로 하면 149장이 필요하더라, 이게. 내가.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1.5B는 이 두 개 플러스 한 거예요. 두 개. 224장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인데,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 두 개 암기하면 돼. 두 개를 암기해가지고 1.5배 하면 요거 두 개 플러스 하면 되는 거야. 시험은 사실 여기서 다 내. 0.5배, 1배, 1.5배에서. 자, 그런데,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요량을 구하는 거야. 세 번째, 소요량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소요량은 정미량에다가 불어서, 그러면 정미량 곱하기 할증이 하는 거죠? 그러면 할증이 붉은 벽돌일 때는 얼마입니까? 붉은 벽돌일 때는 3% 합니까? 3%니까 0.03입니다. 0.03을 곱하거나 아니면, 자, 붉은 벽돌은 0.03이고요. 시멘트 벽돌일 때 얼마? 0.05예요. 시멘트 벽돌은 5%니까. 붉은 벽돌은 100%, 100%가 1이에요. 1.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유량을 쉽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돼. 소유량은 정미량 곱하기 뭘 한다? 1.03.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붉은 벽돌일 때는 1.03하고, 붉은 벽돌일 때, 그러면 시멘트 벽돌일 때는 얼마다? 1.05 하면 돼요. 이렇게 바로 곱해야 돼요. 이게 빠른 방법이에요. 빠른 방법. 왜냐하면 1은 곱하나만 하죠. 정미량이고, 할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전 문제는 어떻게 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벽돌을 이중 이렇게 쌓은 거예요. 이중 쌓기라면, 그럼 벽을 갖다 이거는 붉은 벽돌이고, 붉은 벽돌이고 이제 이건 이제 0.5비트 두께로 붉은 벽돌 쌓는다. 이거는 1비트 두께로 시멘트 벽돌로 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전에는 어디 내가 요거 구하라 했어요. 붉은 벽돌 다 구하라 한 게 아니고요. 그럼 붉은 벽돌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벽면적 곱하기 벽의 벽면적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높이 곱해 벽면적 구하죠. 구해가지고 자 그다음 이제 두께별 0.5비면 아까 몇 장이 75장 면적에다 75장을 곱하면 무슨 양이다? 정미량 붉은 벽돌은. 그럼 예를 들어서 시멘트 벽돌 구하라 하면 시멘트 벽돌은 얼마를 해야 됩니까? 1.01로 샀으니까 149장 곱해서 근데 할증률이 다르죠. 붉은 벽돌은 1.03을 곱하시면 되는 거고 붉은 벽돌일 때는 그러면 시멘트 벽돌은 5%니까 시멘트 벽돌은 5%니까 얼마를 곱하면 1.0으로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할증률입니다, 이게. 어디? 곱하기 0.03이잖아요. 정미량에다 해줘야죠. 할증이 되지. 원래의 할증. 3%니까. 이래야지 할증률이 나오죠. 그럼 100장인데, 100장에 3%면 3장이잖아요. 맞죠? 그럼 100에다 0.03을 곱해야지 나오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 시멘트 벽돌일 때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간 거 보니까요. 이번에는 둘 다 다 구하라 할게요. 붉은 벽돌은 붉은 벽돌대로 시멘트, 시멘트도. 그래, 둘 다 소유량을 구해야 돼. 정미량을 구하라 했는지. 잘 봐. 그러면 얘들이 이제 시험을 장난치면 이거야. 시멘트 벽돌은 정미량을 구하라 하고, 뭐 이렇게. 붉은 벽돌은 소유량 구하라 하고,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럼 할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장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험을 계속 내기 위해서 개구부는 가지도 안 했습니다. 개구부하고 나중에 인방보 넣어가지고 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이게 이제 벽돌이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블록공사 보신, 블록공사는 다 때려치우고 뭐 하는가 하면
4분만 하세요. 4분만. 혹시나 해서 블로그는 한 번도 낸 적은 없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겁니다. 공동주택이 사실 벽돌이잖아요. 맞죠? 공동주택 뼈대만 적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발코니 확장할 때 이럴 때 있죠. 베란다 확장할 때 이럴 때 벽 부수는 그 벽돌벽이에요. 욕실에 있는 벽도 벽돌벽이고요.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만약에 경로당이 별도로 단층 건물로 지어지면 그런 거 벽돌이잖아요. 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블록 공사는 혹시나 해서 그 개념 하면 4번 보시죠. 블록 소유량 1제곱미터당 소유량이 나옵니다. 소유량. 블록은 소유량이 나오는데 이때 소유량은 자, 블록의 소유량이니까 이미 뭘 포함하고 있다? 할증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록 소유량은 아까 소유량은 할증 포함한다 했죠? 1제곱미터당 소유량은 기본형 블록이 커요. 기본형이. 그래서 기본형이 몇 장? 13장이에요. 그리고 장려형 블록이 작습니다. 그래서 17장입니다. 그래서 기본형 블록의 길이가 39cm, 390mm예요. 근데 장려형 블록은 29cm, 290mm입니다. 길이가. 길이 크기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작다? 장려형 블록이 작기 때문에 많은 장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시면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장녀가 17살 돼야 되잖아. 큰딸이 맞아? 그래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붕 및 방수공사에서는 유일하게 나온 것이 방수공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방수공사가.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 수량 산출은 겹수, 층수, 횟수와 무관하게 시공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그럼 아스팔트 8층 방수든 10층 방수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뭘로 계산한다?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면적 산출 때 부위별로 있죠? 부위별, 바다, 벽, 지하실 따로따로 가라. 공법 아스팔트, 액체, 따로 구분해서 산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페이지 340페이지 자, 요것이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옥상 슬래브 요거 약간 변형해서 기출했습니다. 옥상 슬래브가 40m 곱하기 20에 상겹 아스팔트 방수할 때 그럼 이 겹수는 관계가 없어요. 맞죠? 층수나 겹수는 관계가 있다 없다. 34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 방수 면적을 산출하세요. 단 난간벽 부분의 방수 높이는 50cm까지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봅니다. 자, 이거죠. 옥상 슬래브 크기가 이마타다 이거죠. 40 by 20m였다, 이게. 이쪽으로가 40m. 이쪽으로가 20m가 되는데. 자, 난간 방수 높이가 얼마까지 올린다? 난간 이제 사면이 있겠죠? 사면 난간에서. 이렇게 해서, 난간이, 사면이 이렇게 있다, 이거 난간. 난간 벽이 파라펫이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하면, 그럼 옥상 슬래브는 슬래브대로 계산하면 되죠? 슬래브 면적 구하는 거야. 그러면 40m 곱하기 얼마? 20m 하니까 800제곱미터. 그리고 난간벽, 파라펫을 별도로 계산하면 되겠죠? 난간벽을. 그러면 전체 길이 40, 20, 맞죠? 그럼 일일이 하나씩 대도 되고
40 플러스 60m에 뭐다? 두 배도 되죠? 난간벽 전체 길이를 내는 거야. 아이,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다 더해야지, 뭐. 40 플러스 20의 2, 이거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2를 곱한 거고. 2를 왜 곱하냐 생각이 안난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한다? 다 더하세요. 하나씩 다 더해. 난간벽 길이야. 전체 길이를 내. 그러면 길이가 얼마? 120m. 그리고 방수 높이가 얼마까지 한다? 그래서 0.5m. 50cm네? 0.5m. 시험은 30cm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0.5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럼 두개 합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된다? 860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860제곱미터. 그럼 여기서 이제 좀더 나가면, 자, 이런 문제를 내주십니다. 그 문제에다가, 2번 문제에다 어떻게 내줄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능하다. 자, 아스팔트 프라임의 양을 구하세요. 아스팔트 프라임의 양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냈다. 프라임의 양을 구하라. 그럼, 자, 간단합니다. 860 면적 계산했잖아요. 면적에다가. 곱하기 프라임의 양은 우리 방수공사에서 몇 키로가 필요하다 했어요? 면적당 0점? 0.4kg 필요하다 했죠? 0.4kg 필요하다 했죠? 0.4.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프라임의 양 나오겠죠? 뭐, 여기까지는 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0.4니까, 46, 24, 48, 344 나오겠네? kg. 간단히 봐두시고. 자, 그리고 342페이지 타일 공사가 두번 기출이 됐던 겁니다. 타일 공사가. 이 타일 공사가 유일하게 두번 나왔어요. 계산 문제 중에 유일하게. 그럼 계속 내고 있는 것은 뭐다? 벽돌 공사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게 타일 공사. 타일 공사 계산하는 문제를 두번 출제를 했는데, 그, 어떻게 기출을 했는가 하면, 자, 간단히, 그럼 타일 한 번은 정밀량 구하라 했고, 한 번은 소요량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계산하면 되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타일은 쉽습니다. 타일에 이제, 자, 이제 정밀량을 구하든 소유량을 구하든 나중에 정밀량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소유량은 할증만 해주면 되는 거고. 정밀량 구할 때는 타일 붙임 면적 있죠? 타일 붙임 면적 있잖아요. 면적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타일을 부착할 때, 자, 타일을 부착할 때 이렇게 부착하잖아요. 그러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줄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줄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줄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대. 타일 크기에다가 요거 줄눈 플러스 한 거. 그러면 요 면적. 요렇게 계속하면 요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개의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밀량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타일 크기에다가 한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곱하기 자,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한 걸로 나누어 주시면 이게 정밀량 계산하는 거예요. 정밀량.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일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24mm였는데
자, 타일 크기가 224, 양쪽이 220, 요런 타일 크기였다. 근데 줄눈이 예를 들어서 6mm 줄눈이었다. 그러면 얼마 해주면 돼요? 230mm죠. 그럼 230mm인데 여기가 면적이니까 메다로 환산해 줘야죠. 그럼 230mm니까 10mm가 1cm입니다. 그러면 자, 메다로 따지면 다 0.23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0.23이죠. 0.23 곱하기 0.23m가 되는 거예요. 0.23m를 곱해서 있죠? 나온 숫자로 나눠주면 타일 장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억하실 거는 간단해요. 타일은 한 변 길이에다가 줄눈 크기 플러스 하고, 맞죠? 요거,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죠? 요 길이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해서 그걸로 나눠주면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뭐, 공식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 요거 하나 면적 내는 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정밀량이에요. 그러면 정밀량에다가 할증 해주면 되죠? 그럼 정밀량 나온 데다가 아까 여기서 타일 우리가 저거 했잖아요. 타일은. 그럼 타일을 했으면 아까 저거 했습니다. 자, 모자이크 타일은 자기나 석기 이런 거 있죠? 독이 흙으로 만든 타일 몇 프로? 3%. 아스팔트 타일이나 모노리움 타일 몇 프로? 5%. 그거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소유량을 읽어보면 되는 거죠. 소유량은. 자, 정밀량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다? 에서 자기질 타일이었다. 그러면 1.04. 해주면 되잖아. 여기서 뭐 이런 자기질 타일이나 하죠? 자기나 뭐 여기서 뭐 독이라든지 뭐 클링크 타일이든 모자이크 타일이든 이런 거죠. 자, 3%니까 1.03 곱해주면 소유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한 개 크기 산정할 때 요 크기로 산정하지 말고 줄눈까지 플러스한 걸 한 변에 기록해서 있죠? 산정해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식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요거 면적 낼 줄 알면 된다. 전체 면적을 요거 한 개로 나눠 버리면 타일의 정밀량 장수가 나온다. 이거는 그냥 산수예요. 뭐 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의 면적을 그냥 나눠주면 돼. 쉽게 여러분들 여기 방바닥에 여기서 매트 뭐 깔고자 한다 이겁니다. 아, 애들 막 머리 찌가지고 아, 폭신한 걸로 뭐 깔려고 한다 그러면 몇개 깔아야 될 건가 그거 아닙니까? 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42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타일 수량은 타일의 종류별, 시공 부위별, 시공 방법별 등에 따라서 구분해서 타일 붙임 면적으로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타일 붙임 면적은 뭘로 한다? 시공 암목치수래, 눈목자. 그러면 지금 시공 암목치수는 이겁니다. 여기 우리가 타일 붙여야 하니까 요 안에 요 보이는 면적. 벽 중심선이 아니라 벽 두께만큼 빠져야 돼. 우리가 요 안에만 타일 붙여가지고, 맞죠? 지금 현재 이게 아스팔트 타일이거든. 그래서 요 시공 암목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할증 3%를 가해서 뭐다? 실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줄눈 나비는 포함합니다. 근데 개구부에는 타일을 부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제해야 되는 게 개구부만 공제합니다. 나머지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욕실에 벽에 거울이나 욕실장 있잖아요. 그 공제하지 않습니다. 타일을 부착하고 나서 거울이나 욕실장 부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창호 쪽에서 유일하게 나왔던 게 344페이지 7회 시험 때
그 목재면의 플러시문 가지고 나왔어요. 344페이지 플러시문 나오죠. 목재면 2.7에서 3배 안목 면적, 눈으로 보는 면적. 자, 문 닫아놓고 우리가 보는 면적, 안목 면적입니다. 그 2.7에서 3배인데, 근데 아파트와 관계 있는 것이 양판문이 있고요. 양판문 개념 알아도 돼? 아파트 방문이 양판문하고 플러시문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양판문은 안목 면적 곱하기 3배에서 4배예요. 근데 플러시문은 2.7에서 3배가 돼요. 그리고 미석이 창은 안목 면적 1.1에서 1.7이 됩니다. 1.7. 미석이 창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철제면의 철문, 아파트 방화문이 철문이잖아요. 그래서 안목 면적 2.4에서 2.6배가 됩니다. 요걸 위주로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거 중에 아마 다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건축 적산 파트는 마치고, 그 다음에 건축 설비의 총론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